안녕하세요. 이하이꾼입니다. 동영상을 찍으려 한건 아니고, 찍으려 했으면 처음부터 과정을 몽땅 다 보여드릴 텐데요. 그래도 기록에는 남겨놔야 될것 같아가지고, 지금, 뒤늦게 찍어봅니다. 이게 무늬 비비쥬인데요. 제가 작은 거한 포트를 사가지고, 옥산 정원에서 잘 키웠던 거를 지금 농가로 갔다가 잘 자라고 있는데, 이 화분에 있던 거고요. 이건 2008년 우리 남편 월급으로 산 거여서, 얘는 좀 버리려고 닦아놨고요. 이제 플라스틱으로 버릴 거고, 이거는 이제 이 화분은 21년도 교통사고 이후에 사게 된 화분이니까 21년, 22년, 23년, 어쩌면 24년 오래 샀을지도 모르는데요. 어쨌든 이 화분으로 지금 옮기면서 몽땅 다 뿌리로 꽉 차버려서 이거를 그대로 옮기기에는 밑에서 자라나는 것도 있고, 뭐, 그러다가, 그냥 과감하게 칼로 손대서 잘랐어요.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뿌리 없이 된 것도 많고요. 사실, 얘는, 21년 겨울을 나고, 22년도에, 옆으로 새로 난 조그만 새끼들을 따로 놨던 건데, 얘도 역시 이 화분은 아니고요. 이미 버려서 없지만, 그 화분에 꽉 차버려서, 얘도 어떻게 분리해버리니까 막 옆으로 나고 뭐 뿌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주 멀리.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 몸통에서 멀리 멀리 가서 나온 건데요. 그 아이들을 건드리다가 뭐 굉장히 많이 죽고 뿌리도 뭐 엄청나게 많이 해서 이 아이들이 다 살아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일단 뿌리를 이렇게 붙어서 나지 못한 얘네들은 이렇게 삽목처럼 해봤고요. 얘는 그래도 두개 정도씩 붙어 있는 거를 해놓은 거라서 나중에 분리하기 쉽게 하려고 했던 거고요. 그리고 얘는 지금 한 개씩 있는 거라서 사실 이 기둥이 없으면 거의 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으로 돼 있는 거고, 얘는 그래도 3분의 2는 그대로 붙어 있는 거고요. 나머지들은 한두 개씩 있어서 지금 시들시들하잖아요. 네. 사실 요즘 제가 당근마켓에 내놓으면 잘 나가니까 당근마켓에 판매하려고도 하고요. 그리고 근데 지금 그러니까 바로 판매 예쁘게 돼 있어서 판매하고 싶지만, 사실 영산홍도 엄청나게 예쁘게 펴서 가져가고 싶지만, 거기에는 사실 농가에는 지렁이도 있고 개미도 있고 온갖 벌레가 있어서 일단 와서 분갈이 한 다음에 이렇게 판매해야지. 저도 징그러운데 사가는 사람만이 그거 있게 되면 어유 완전 소름 끼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농가에 잘 자라고, 그러니까 올 겨울이 춥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비가 온 비닐하우스에도 갖다 놓지 못한 그냥 밖에 있는 건데,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살아남았어요. 이 무늬 비비추가. 꽃도 예쁘거든요. 여름에 꽃 피는데 아이들을 그냥 놔둘까 하다가 거기서도 그 비나 눈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남은 거 외에는 또 말라 죽었어요. 그냥 가져올 수 있는 한 만큼 자동차 뒷좌석에다 다 해서 갔는데, 영산홍은 바로 판매, 이렇게 분갈이해서 판매하려고 갖고 왔는데, 그 자동차에서 오랫동안 있어서 그런지 애들이 꽃이 다 바로 시들어버려서, 아, 안 되겠다. 그래가지고 그냥 분갈이만 해놓고요. 얘는 혹시라도 뿌리를 너무 많이 건드려서 죽을까봐, 안 죽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무늬 비비추에 사실은 뿌리가 너무 많이 그 완전히 화분 통째로 다 생겼더라고요. 뿌리가 흙을 털어봐도 뭐 거의 흙이 없을 정도로 다 뿌린데요. 뿌리 어마무시하게 많이 버렸고요. 예, 이 아이들이 엄청난 몸살로 잘 살아남을지 몰라서 일단은 무늬 비비추의 기록을 남깁니다. 여름까지 잘 자라서 꽃이 펴주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죠. 항상 아이들이 잘살수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. 그리고 제가 거의 10분의 9의 뿌리를 다 없애버렸을 텐데, 아이들이 잘 살지 기도해 봅니다. 감사합니다.